오히려 탈모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 주지 증상을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탈모 주사를 맞으면 오히려 모낭이 다치지 않나요? 피딱지가 자꾸 생기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발을 만들어내는 모낭세포는 피부 아래쪽 피하지방층에 약 5에서 7mm의 깊은 위치에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모낭주사 시 사용하는 바늘은 깊이 보더라도 2mm 정도를 넘어서 주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깊이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모낭세포를 직접 건드릴 우려 자체가 많이 낮고요. 또 저희가 주사를 할 때마다 직접 모발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그 사이사이 공간을 잘 노려서 주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손상 우려가 더더욱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가 MTS,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1에서 1.5mm 정도의 바늘이 달린 롤러를 두피에 굴려서 약흡수를 최대화하는 그런 치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두피에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굉장히 얕고 또 상처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탈모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 주지 증상을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